봄이 되면 미식가들은 입맛을 돋구는 산나물을 찾게 되죠. 코로나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에는 산나물 생각이 더욱 간절한데요. 그중에서도 울릉도가 원산지인 눈계승마가 충남 청양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져 미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핏 삼잎을 닮은 이 식물, 눈계승마라고 불리는 약초입니다. 장미과의 단연생 식물인데 봄철 미각을 살리는데 최고로 꼽힙니다. 두릅과 인삼, 쇠고기 세 가지 맛을 느낀다고 해서 삼나물로도 불립니다. 원산지는 울릉도지만 강원도 고랭지 일대를 중심으로 특산물처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청양군 칠갑산 일대에서도 눈계승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재배 기술을 보급하면서 20여 농가가 영농조합을 결성해 눈계승마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벌써 7년째 입소문이 나면서 미식가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본 분들이 눈계승마의 다양한 효능뿐만 아니라 이런 식감이나 이런 풍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계승마는 인삼 못지않게 사포닌이 풍부하고 비타민, 나이아신 등 유익한 성분도 많습니다.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무침 또는 조림, 찌개 등 다양한 식재료로 쓰입니다. 가격은 1kg 한 팩에 소매가로 15,000원. 꽤 비싼 편이지만 주문을 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2014년부터 눈계승마를 비롯해 명이나물, 부직갱이 등 강원도 특산물인 산야초를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양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산야초 산업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산야초 농가를 육성시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여 농가가 산야초 재배에 뛰어들어 연간 1,000억 원대 소득을 목표로 산야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